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유, 잘 쉬고 오셨어요? 아, 네네. 아, 예. 그럼 이제 뒤에 준비해 볼까요? 또. 아, 네.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 이게 또 뭐 하고 있나? 보시는 분들은 전편을 보고 오시면 자, 1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1편에 저희가 실제 레코딩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프로듀서와 세션 기타리스트의 역할 놀이를 지금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트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늘 뭐 녹음이 그렇듯이 작곡가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한 트랙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도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트랙을 주고 가는 게 서로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을 때서부터 한두 걸음 더 가게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받았던 거를 다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놨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밸런스는 기타 잘 들리라고 뭐 보컬이나 그렇죠. 요런 멜로디들은 낮춰놨고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녹음을 할 때도 기타를 엄청나게 크게 들으면서 녹음을 하고 나머지 트랙들은 이제 기타리스트가 아 저기 리듬만 좀 키워주세요, 베이스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네. 식으로 멀티트랙에서 밸런스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역할 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거를 싱글 노트를 미들 쪽에서 받아 주셨잖아요. 요거. 근데 아까 그 하이 쪽에서 그 아이디어 말씀하신 거 네. 그거가 제 생각할 때는 원래 처음에 받았던 리듬이랑 싸우지만 않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고 두 개를 같이 모니터를 해 볼게요. 일단 요거 뮤트하고 네.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그럼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그 패턴적인 그 딴딴딴딴딴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나름 되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밸런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 둘이는 전혀 안 싸우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제 의도랑 조금 달라진 게 네. 얘랑 이제 보컬이랑 같이 하면은 보컬 그렇죠. 메인라인이랑 약간 기타랑 네. 좀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까 플레이가 더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그냥 저는... 이거 그전 거 쓰시죠. 네, 라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 이게 사실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지금 테이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할 때 아 지금 것도 좋은데 저는 요게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쳤는데 아 이건 별론데요 전 걸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랑 친한 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지면은 맞습니다. 세션 그 뭐 어차피 녹음 현장 자체가 굉장히 녹음판 같지 않은 뭐 뭔가 되게 센 말들이 오가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지만 처음 만나는 걸 우리 오늘 가정하고 맞습니다.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부탁을 드려볼게요. 아, 그러면은 저 중간중간에 약간 와우나 이런 좀 그 약간 양념들 지금 처음 네. 끝까지 쭉 가는 플레이들 해주셨는데 중간에 뭐 양념 칠 만한 거 네네. 와우나 볼륨이나 뭐 아이디어적인 것들 몇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도입부에 갈매기 하나 한번 날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FX 좋죠. 네. 빈칸 잘 채워주세요. 자, 섹션 끝나고 나오는 빠바바바 네, 요거 하나 날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이게 타,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네. 나야 될 것 같네. 템포가 빨라. 아니면 으빠바바 아우 이렇게 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으따다다 아우라 할게요. 네. 요 타이밍이 좋네요. 아, 요거보다 테일이 조금 더 있던가 뭔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한번 갈까요? 마지막에? 또르르기라고 네.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네, 뒤쪽에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빠른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인 차례네. 다시요. 잠시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아. 자, 이런 거는 이제 패널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네 왼쪽에서 오른쪽 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쪽 나왔나요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각각의 스피커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모니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원래는 맞아요.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제가 뒤에 있겠죠. 한 네. 요쯤에 있으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한 속만 듣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에 네. 앞에 앉아 있어요. 안 들려요 지금? 아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딜레이도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제대로 이쁘게 들어가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모니터가 모니터가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너무 투박하게 지금 응. 바로 앞에서 그리고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래 어느 정도 기타리스트가 왔을 때는 딱딱하면 그 프리셋이 있어서 되게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말 그대로 너무 투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정석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음악엔 정답이 없죠. 네, 그냥 그 재미로 요걸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리를 자 마지막에도 하이 쪽에 뭐 하나 예쁜 거 네 그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네. 네 좋아요. 오! 들어가는 타이밍이 더 좋았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딩에서 이제 기타리스트 되게 많이 쓰는 이제 옥타브 하모닉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아 뭐 종소리 끝났다 학교 종소리처럼 이제 곡이 끝났다는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런 플레이들은 프로듀서가 조금 구구절절한 그 느낌을 싫어하면은 네, 또 또 빠질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빈칸 채워주고 알아서 골라 쓰시라 이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쳐드리고 가면은 어차피 맞아요. 들어보다가 작곡가님 다 걸러낼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몫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버전업을 보컬을 빼고 연주곡으로 이제 깔리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솔로를 하나 위에다가 얹어서 쳐주시면은 아. 네, 제가 보컬을 하나 바꿔가지고 솔로는 보컬 멜로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코드 맞춰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요 네. 제가 톤을 좀 잡아볼게요. 네 예쁜 솔로 톤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원래는 뭐 착착 나와야죠. 뭔가 착착하고 대충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그냥 그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이때 근데 막 이렇게 말해서 섞으면서 아 근데 뭐 작곡가님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끝나고 뭐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 네,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아날로그 페달을 쓰고 있죠. 보통 이제 드라이브 페달 자기 전용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이 버퍼적인 것도 쓸 수 있고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달라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두 종류거든요. 사실 팝할 때는 웬만하면 페달은 그냥 연결만 해놓고 잘 안 쓰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마이클 랜드나 마이클 탐슨도 보면은 자기 렉 다 들고 와서 빈티지 808 하나 딱 연결해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거 다 다릅니다. 스타일 따라. 네. 네, 이렇게 개인 톤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솔로 한번 바로 연주를 해볼게요. 멜로디 연주랑 보컬 다 빼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한번 풀어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네. 아 지금 스타일 너무 좋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라인 위주로 그렇습니다. 살짝만 좀 정리를 해서 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그냥 말이 많은 거죠. 그렇죠. 약간 뭔가 말이... 좀 멜로딕하게 네. 쳐주면 좋겠죠. 네. 멜로딕하게 쳐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살짝 변주로 좀 화려함이 좀 추가되는 느낌 정도면 딱 좋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에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뒷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제 작곡가님과 이제 의견을 조율해 봐야겠죠. 아 앞부분 너무 좋은데 뒤쪽만 찍어갖고 한 테이크만 더 가면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뒤쪽 어디에서부터 이제... 찍을까요? 네 요쪽이 여기가 네, 라인이 조금 뭔가 되게 그 갈듯 말듯 뭐 좀 네. 그래가지고 뒤쪽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마디 전부터 듣고 가볼게요. 네. 마지막에 그걸 섹션으로만 안 하면 되겠다. 아 네. 네, 섹션으로만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킵하고 갈게요. 네, 지금 방금 여러분 굉장히 소통이 잘 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에 섹션으로만 안 가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음은 똑같은데 그걸 섹션으로 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바로 찰떡같이 알아듣는 네. 이 서로 간의 그 소통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걸 보시면서 연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미 경험 많으신 것도 뭘 다 아는 걸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녹음 같은 거 이제 경험해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아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쵸. 그리고 뭐 지금도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저희가 기타미라던가 뭐 팩타임에서 리뷰할 때 보면 풀게 막 이런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그냥 소프트하게 맞아요 멜로디컬하게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화려한 솔로를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해도 된다 그러면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16비트 32비트를 제가 일하면서 쳐보고 손에 꼽습니다. 맞아요. 진짜 꼽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해봤냐? 트로트 할 때. 아, 트로트 하다가 속주를 하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무슨 그 여자분 뭐 곡이었는데 약간 밴드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일본 음악 같은. 아, 일본 음악 같은 느낌의 그래, 비트가 쪼개지는 거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가니까 기타 솔로가 우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손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있을까 말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솔로로 끝내놓고 보통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지금 이 테이크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서브로 한 테이크만 덧쳐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잘 알아서 쓰겠습니다. 네. 이러고 서브 트랙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를 쭉 모니터를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리고 기타 녹음한 것들끼리만 들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 자, 이게 이 캠퍼랑 이게 또 오늘 또 버서스 이펙터를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가져와봤는데 네. 녹음 때 톤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네요. 네, 상성이 좋은 아날로그와 네. 디지털의 조합을 보셨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알차다 알차 네. 있을 거 다 있는 뭐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그 지금 활성화돼 있던 방금 활성화돼 있었던 그 오디오적 6 네. 6번이 보면은 핑퐁 딜레이로 제가 이제 갈매기를 쌌는데 네. 사실 여기서는 핑퐁 딜레이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그냥 싱글 딜레이나 네. 아니면은 스테레오 딜레이로 사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넘어왔어요. 네,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스테레오 딜레이 치면 약간 이렇게 남으면 더 좋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거 나중에 그렇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면 또 따로 네.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은총 씨가 열심히 캠퍼만 가지고 받은 사운드 캠퍼 멀티 트랙을 한번 모니터해 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연주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네. 아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녹음 역할 놀이는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네. 자 은총 씨가 오늘 캠퍼만 가지고 이렇게 사운드 셋업을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번에도 저희가 뭐 장르를 좀 다르게 한다든가 이래서 한 번 더 이런 레코딩 세션 들려드릴 수 있으면은 또 기회가 되면 이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컨텐츠 진행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뭐 전형적인 발라드라든가 아니면 조금 락킹한 노래라든가 해갖고 아예 장르적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노래를 갖고 와가지고 또 한번 이번에는 이제 막 우리가 성격 설정도 해갖고 과묵한 기타리스트와 되게 지랄맞은 프로듀서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되게 엄청 해맑고 친절한 네. 이제 갓 입봉한 기타리스트와 네네. 엄청 하는 거 귀찮아하는 뭐 나이 많은 네네. 작곡가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컨셉 정해가지고 저희가 역할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캠퍼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멀티트랙 레코딩 같이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모든 톤들이 캠퍼 사운드다 이것만 인지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캠퍼는 또 사골처럼 사장님 계속 우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레코딩 세션이든 뭐든 조만간 프로파일링 특집도 한번 있을 예정이고요. 네, 네. 계속해서 속속들이 기능과 또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조만간 또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